치수 효과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.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들여오죠. 저 처분했어요. 솔직하게 말하자면. 뒤질은 아프다는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. 뒤질은 아프죠. 굉장히 맞아보고 싶다. 아 그럼요. 도저히 못 맞겠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겠나 했는데 이주란 쪽에서 총을 내가지고 제가 데모를 해봤는데 훨씬 덜 아픕니다. 원장님은 다 해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? 그럼요. 제가 해봐야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어떤 포인트에서 고통이나 공포를 느낄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두려우는 시술들은 다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시술 후에 이렇게 부었던 그 왁싱 영상 있잖아요. 분명히 안 붙는다 했거든요. 촬영 전날 했어요. 바로 붙는 거예요. 제가 그렇게 부어서 안 들여왔어요. 그나마 그거 좀 가라앉히고 한 거예요. 어깨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. 효과가 있다. 그거 좋은 장비가 있다. 그건 다 소문에 불과하잖아요. 그 중에서 좀 신비성 있는 것들은 데모를 요청해서 들여와서 제 얼굴에다가 먼저 하고 우리 시장님들 다 한 번씩 눕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한 번씩 다 눕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각자 시어머니들 한 번씩 누워주시고 각 연령대별로 시술을 해보고 90% 이상 효과가 있다. 들여오는 거고 50% 효과 있다? 안 들어오죠. 근데 이제 데모 선정 자체를 일단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결국은 고객이 내원했을 때 내가 이 시술을 적합하게 권하느냐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담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모도 적절히 고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들여온 장비들이 뭐 전부 다. 전부 다요? 네, 전부 다. 인모드 포함해서 슈링크 포함해서 뭐 올리지오 그런 리프팅 장비들은 기본이고 토니나 다른 기계들도 다 데모 통해서 들어온 거고 다 유행하고 유명한 것 들어온 거 아니에요? 유행한다고 다 들어올 순 없어요. 왜냐면 병원 사정도 있고 장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희도 가성비를 따져요. 시술비가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병원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요. 시술비가 또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병원한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병원의 가성비도 따지고 고객한테 권할 때의 가성비도 따져요. 우리가 고객 입장이라면 과연 이 정도 효과에서 이 정도 시술비일 때 할까?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로가 괜찮겠다 하는 것만 들여오는 거죠. 이런 고주파나 전 솔직히 우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저 처분했어요. 정말 개인적인 저 제가 좋아한답니다. 안 들여온 장비들은 데모를 두루두루 진행했는데도 시술 효과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.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들여오죠. 저는 통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시술에 있어서 이건 뿌띠잖아요. 지금 우리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. 아니 겨우 시술 따위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무서워요. 다시 하기가 너무 무서워요. 그래서 저도 최대한 안 아프게 티가 나지 않게 그리고 대부분의 시술들을 나 시술했어 운동내 막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. 좀 티가 나지 않으면서 시술 받을 때 좀 편안하고 힐링하고 나에게 선물을 주는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데 내가 여기에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서도 효과가 있네? 내가 이 비용 투자하길 잘했네?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 생각해요. 통증, 가격, 효과 이런 게 다 맞아야 들여올 수 있다 생각하고 부작용적인 거 예를 들면 알러지 확률이 높으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안 들여옵니다.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받으시는 분들 입장도 많이 고려를 하면서 편하게 받으실 수 있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너무 비싸지 않고 이런 거를 저도 꾸준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.